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자, 오늘은 또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오늘은 철근 하차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와는 틀리게 오늘은 철근을 하차해서 철근 작업 다리 위에다 얹어 드릴 거예요. 조금 더 고난이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자리를 정리를 해야 돼요.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자리를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제작해 놓은 철근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길어요. 동영상이 깁니다. 30분 정도 되는데 뭐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대본을 쓰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벅대기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30분 동안 떠들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끔 이제 쉬어가면서 물 한 모금씩 먹어가면서 떠들 거예요. 굉장히 잘 떠들죠. 제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인데 요거 유튜브 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제작된 짧은 철근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60도 카메라에서 뽑아낸 동영상으로다 새로운 그 미니어처처럼 장난감처럼 지게차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요게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자꾸 이제 요 동영상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뭐 재미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보니까 귀엽죠? 이 지게차가 굉장히 귀여워요. 저도 이제 이 동영상 편집하고 요 나레이션 대사 대신 제가 이제 시컨 떠드는 요걸 녹음을 해서 넣기 위해서 동영상을 지금 몇 번을 돌려보고 있죠? 돌려보고 있으면은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일을 하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볼 수가 없잖아요. 지게차 안에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걸 또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는 흥미로워요. 잘 보면은 제가 제 머리도 조금 보이죠? 제가 움직이는 게 조금 보이는데 뭐 자세히 봐봤자 뭐 볼 것도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제가 제 일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드론도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여건상 드론을 띄우기가 또 고양시 쪽이 군부대 인접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드론 띄우기가 쉽지가 않고 또 작업하면서 드론을 조종하기 힘들잖아요. 좀 많이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나마 제 지게차 작업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에 만족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동영상을 30분씩 보라 그러면은 보실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10분도 길고 요즘 아주 짧은 영상들 그게 인기 있잖아요. 되게 짧은 영상들이 인기가 있어서 유튜브에서도 이제 그쪽 짧은 동영상을 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 또 신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 말든 내가 나의 자취를 남겨서 또 나중에 또 보고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동영상을 끊임없이 남기고 있는데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좀 길긴 하지만 조금 이제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그 속도 그대로예요. 요거 작업하면서 약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한 타임이면은 7만원이죠. 요즘에 7만원짜리 일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죠. 짧게 끝나는 작업이 있는가 하면 같은 7만원이지만 오래 걸리는 일이 있어요. 지금 이제 30분이지만 40분 꽉 채워서 끝나는 일도 있습니다. 지게차 일이라는 게 이 영업용 지게차
우리와 같은 떳다방 지게차는 끝인지 하나의 그날의 운이죠. 운수 대통한 날은 뭐 한 파레트씩 선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그런 날은 이렇게 꽉꽉 채워가면서 일을 하는 날도 있고, 또 일이 하나도 없는 날도 있고, 그때그때 틀려요. 어젯밤 꿈 잘 꾸면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이 우리 그 영업용지개차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업용지개차 중에서 우리 같은 일은 정말 운이 많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날 제가 일을 많이 했어요. 이날 이제 6시 40분에 이게 맞춰져 있던 일인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6시 반쯤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30분 만에 끝나고, 또 계속 일이 이어지는 바람에 오전에 일을 꽤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그날 이제 장부를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 장부를 보면은 그날 이제 요거 하나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일이었거든요. 뭐 조금 어려운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유리 한 20분 내리고 대리석 한 30분 내려서 두 타임을 받았는데, 그 현장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곳이었어요. 그 하차하는 곳 자체가 지금 여기처럼 지형이 평평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많이 애간장을 졸여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일이 간단간단한 일만 몇 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니고 기본 밥값은 했습니다. 요즘 지게차 일이 정말 많이 실종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추석 지나고부터 계속 이렇게 힘들게 일이 없어서 맨날 손가락만 빨고 있었죠. 이날은 이제 제법 일을 평상시 수준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철근 들고 있어요. 요즘 철근 영상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보는 영상은 또 다른 그 감칠맛이 있죠. 많이 이제 동영상이 왜곡이 돼서 이제 둥글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또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아직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하는 시간이 벌써 3분의 1 이상 흐르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거 이제 제작된 철근이죠. 철근이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저렇게 적당량 부분은 이제 구부리기도 하고 뭐 자르기도 하고 이제 철근을 만드는 거죠. 이곳에서 이제 이런 곳에 만약에 이제 굴삭기가 없으면은 지게차가 할 일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곳에선 6다불짜리 굴삭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을 다 이제 굴삭기가 해요. 이제 하차하거나 이런 거 할 때만 지게차 제가 가서 하고, 나머지 이런 거 옮기고 이러는 거는 다 이제 굴삭기가 합니다. 이곳은 자체 굴삭기가 있기 때문에 지게차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현장에 비해서 뭐 철근 내려진 거에 비해서는 지게차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단 한 타임을 쓰더라도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행복하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작업하기는 좋습니다. 땅이 단단한, 이게 원래 도로였기 때문에 평평하고 단단한 아스팔트 도로잖아요. 굉장히 땅이 좋은데, 다만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차가 되게 많아요. 없을 것 같은데 은근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작업하러 가면은 아주 그냥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사실 짜증이 날 때도 있을 정도로 많이 지나다녀요.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지나가는 편이죠. 자,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뜰 때는 지게발을 좀 많이 넣어줘야지 안전하게 뜰 수 있어요.
자, 이제 동영상에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철근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철근이 떨어져서 사람에게 그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곳에 누가 사람이 접근하거나 자동차가 접근하면은 저는 멈춥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 철근이라는 것은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굉장히 미끄러워요, 철근이. 자, 이제 발을 너무 깊이 꽂았기 때문에 일단 앞에다 내려놓고 제 지게발을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게발 안 빼고 그냥 밀어놓으면 저 뒤에 먼저 내려오는 철근에다 걸려서 발 빼기가 쉽지가 않겠죠? 물론 강제로 빼면 안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걸렸을 때 빼는 게 낫죠? 지금 계속 차도 지나다니고 지금 좀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안 지나다니고 있네요. 오늘 동영상은 이제 좀 특별한 거라 그러면은 주위에 그 소음이라든가 대화 내용 같은 게 많이 녹음이 됐는데 그대로 다 살렸습니다. 살렸는데 뭐 뚜렷하게 안 들리기도 할 거예요. 이제 지게차 엔진음이라든가 주위에 이제 신호해 주시는 분들 목소리도 많이 섞여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목소리가 또 들어가니까 뭐 정신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곳에는 배경음악을 깔진 않겠습니다. 뭐 지게차 엔진음이 배경음악이죠. 저한테는 아주 감미로운 음악 소리로 들려요. 자, 이제 저 앞에 있는 게 작업다이죠. 작업다인데 저기에다가 철근을 올려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 앞에 한 다발 있는 것을 왼쪽 다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닥에 막 놓는 거랑 이렇게 다위 위에 놓는 거랑은 조금 또 틀리죠. 저 다위가 결코 튼튼한 게 아니에요. 그 지게발이 안 닿도록 조심조심 해가면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게 이제 굴삭기가 없는 것 같으면은 지게차가 다 할 일이겠지만 이곳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굴삭기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굴삭기 같은 경우 슬링바를 매달고 하니까 더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게차는 두 발로 들어서 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게발을 보여줘야 되고 또 이 철근이 또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예전에도 보셨지만 꽤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듣도록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바닥에 놓을 때랑 조금 다른 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30분을 떠들어야 되니까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보세요. 저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철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저게 무게도 많이 나가고 길기도 길고 또 미끄럽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철근으로 인한 사고가 꽤 많이 나고 있죠. 자, 이제 적당한 위치에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고 이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리 위에다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단 한 단 내리는 게 좋겠죠?
한 단도 말을 잘 안 듣는데 두 단을 뜨게 되면은 더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단씩 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요 처음에 작업하면서 이제 이 철근 같은 경우 센터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철근뿐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센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요게 이제 철근이 밑에 길게 실고 왔잖아요. 이렇게 실고 왔을 때랑 적재함 저 캐빈 화물차 캐빈 위로 올려서 사선으로 실었을 때랑 센터가 틀리죠. 현재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센터는 틀렸습니다. 지금 오늘 왼쪽으로 더 가야 돼요. 왼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저 캐빈 위에 얹혀졌을 때보다 조금 더 나왔기 때문에 이 중심점을 처음에 잘못 찾았어요. 이거 뭐 중심을 처음에 한번 딱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실수를 했거든요. 일단은 들고 저 앞에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핀을 꽂아놨어요. 그 핀을 빼고 이제 지금 들어보니까 센터가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걸 빼서 지게차를 빼고 다시 이제 왼쪽으로 조금 들어갈 거예요. 지금 센터 잘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또 화물차 사장님이 또 말씀을 해 주시죠. 센터가 거기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센터를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계속 이제 이렇게 온 적이 없었어요. 또 이제 화물차가 5톤 차냐 12톤 차냐 25톤 차냐 차에 따라서 그 센터가 틀리죠. 제가 이제 줄자를 재지 않는 한은 저 철근에 보면은 반생이가 맺어 있거든요. 그 반생이로다가 센터를 잡곤 하는데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화물차로다가 센터를 가늠을 하죠. 화물차 적재함에 보면은 중간 지점에 그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센터를 잡고 있어요. 앞으로 튀어나갔냐 뒤로 튀어나갔냐 그걸 감안해서 센터를 잡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철근 제가 센터를 잘못 봤다는 거.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쉬워지죠. 한번 저 센터 잡고 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다리 위에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왼쪽 저분이 잡고 있는 그 기계가 하나 있죠. 거기서 한 20cm 정도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밑에서 보는 거라 위에서 보는 거라 많은 차이가 있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자동발로 밀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지게차가 뒤로 갔다가 다시 이제 수정해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간 상태에서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바닥에 놓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이 밑에 다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살금살금 놔야 된다는 거. 유리 다루듯이 섬세하게 다루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 내려놓을 때도 그냥 마구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밑에 이제 뭐 시험관 같은 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런데 잘못 걸리면 또 발이 안 빠지죠. 일단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이제 저쪽 오른쪽만 조금 더 밀어주면은 된다고 하네요. 밑에 뭐 장애물이 사실 많습니다. 지게발이 지나가는데 이것저것 뭐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밀어놓고 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게 잘 놓아지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다음에 것도 잘 놓아지죠. 자, 이제 첫 번째 철근에서 센터를 정확히 봤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센터 잡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똑같이 실려 있기 때문에 똑같이 뜨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죠. 요거 한참만 내린다 그러면은 뭐 10분도 안 걸리는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떠서 그 자리에 놓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앞에 정리해 주느라고 10여 분이 흘렀고, 또 이제 화차에서 다이에 올리느라고 또 그 나머지 시간이 가서 약 30분이 넘게 걸려버린 일이죠. 자, 이게 이제 현장의 소리입니다. 생생한 현장 소리예요. 현장의 소리 그대로. 그러나 이제 현장이지만 그렇게 정신없는 현장은 아니죠. 지나다니는 사람, 지나다니는 차량만 조심하면은 크게 문제될 것 없는 현장이에요. 자, 이제 이거 내려놓는데 철근이 또 말을 또 안 듣기도 합니다. 가끔씩. 지금 이제 이 위에서 보는 거랑 저 아래에서 보는 거랑 지게차에서 앉아서 보는 거랑 다 틀려요. 그 간이라는 게 다 틀립니다. 이걸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철근 쪽이 잘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저게 또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미끄러져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철근이 또 말을 안 들어갖고 또 말 듣게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죠. 이게 사실 뭐 정밀 작업이나 마찬가지죠. 정확히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기계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럴 때 볼트 구멍 맞추는 것처럼 정밀 작업은 아니지만 이것도 꽤 신경을 써야 되는 작업이에요. 바닥에 놓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맛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 드렸어요. 다행히 이곳은 이제 제가 지게차를 높이 들더라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도로였기 때문에 위에 걸리는 게 없죠. 3단 지게차 붐대 끝까지 뽑아도 걸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전봇대가 있고 전선줄이 지나가고 있지만 저게 꽤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때 차근차근 이렇게 밀어서 붙여줘야 돼요. 차곡차곡 붙여줘야 되는데, 빔이나 뭐 시형강처럼 일직선은 일직선이지만 이 철근은 처지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몇 다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 30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죠. 30분씩 이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동영상이니까 제가 이제 편집하기 위해서 여러 번 보게 되는 거지 뭐 긴 동영상을 잘 보질 않아요. 저는 이제 시간이 지루할 때, 시간 때우기에는 또 긴 동영상 하나 잡고 시간을 때우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이렇게 철근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총체적으로 제가 작업하는 것을 이렇게 본다는 게 저 자체도 거의 불가능이죠. 제가 제 작업하는 걸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동영상이 없었으면은 저도 평생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남이 하는 걸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또 지금과는 틀리죠. 밑에 지상에서 보는 것과 이렇게 공중에서 보는 것은 또 다른 거, 그런 게 있죠. 발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발 좀 빼고 들어서 또 저기 위에 얹혀줘야 되는데 또 철근이 말을 안 듣고 있네요. 아, 이거 철근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이게 이제 또 철근을 저기다 쾅 떨어뜨리게 되면은 저 다이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세심한 작업이에요. 세심한 작업. 밑에 뭐 지게발에 걸리는 것도 많고, 이제 바짝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중간에 슬링 같은 거 걸어서 하면은 훨씬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라나에 걸어서 하면은 좌우 움직이는 거 이제 자동발로 움직여주면 되고 굉장히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머지는 이 위로 이제 얹어버리면 되거든요. 이제 몇 다발 안 남았습니다. 한 두 다발 남아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내려오는 저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끝이에요. 옆에 줄만 잘 맞춰서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제 지금 이제 7시 정도 된 시간인데 요즘 갑자기 이날 미세먼지가 심해졌던 것 같아요. 안개 낀 것처럼 아직 뿌옇지 않습니까? 원래 가을 하늘 공활한데 파란 하늘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는지 아직 태양이 뭐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뿌옇습니다. 온통 뿌예요. 무슨 안개 낀 것처럼 뿌옇을 뿐이죠. 정말 어느새 가을이 다가왔죠. 이제 곧 또 겨울이 다가올 겁니다. 제가 새벽에 출근하는데 요즘에 이제 승용차를 놔두고 스쿠터를 타고선 출퇴근하는데 벌써 손이 시렸습니다. 손도 시렸고 또 추워요. 짧은 거리기 때문에 뭐 5분 정도만 오는 거리기 때문에 그냥 꾹 참고 오는데 많이 추워졌습니다. 벌써 지금 제가 10월달 들어서 벌써 히터를 한번 켰어요. 새벽에 나갔을 때 히터를 한번 켰습니다. 어느새 여름이다 했는데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겨울은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계절이죠. 일단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몸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상호의 위험도 커지거든요. 그리고 또 지게빨이 미끄러워져요. 추워지면은 지게빨이 미끄러워져요. 밤새도록 이제 지게빨이 얼어있다가 그 공기가 살짝 얼어버리기 때문에 지게빨이 미끄러워집니다. 겨울 대비 잘 하셔야 돼요. 겨울 많이 추워요. 이제 곧 추웠다는 얘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눈도 올 테고 드디어 이제 또 움츠러드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론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은 곧 봄이 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봄이 다가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겨울이 아직 도착도 안 했지만 겨울이 오면서 뒤따라 봄이 오고 있잖아요. 좀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우리 이제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열심히 또 살아봐야죠. 뭐 열심히 사는 수밖에 뭐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세월도 가고 또 나이도 먹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더 좋은 날도 있겠죠. 물론 지금처럼 일을 하는 게 이럴 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을 때긴 합니다. 뭐 더 좋은 시절이 뭐 있겠습니까? 다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가끔씩은 일 안 하고 놀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일하러 가기 싫은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또 우리 부장님이 또 농담을 하시네요. 자, 이제 사인 받고 사무실로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또 일찍 일어났으니까 가서 또 다음 일이 있을 때까지 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틈틈이 잠을 많이 자고 있어요. 틈틈이 쉬는 시간에 동영상 편집도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가만히 누워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요즘 이제 보일러 틀어놓고 있으면은 꽤 따뜻한 게 좋죠. 벌써 이제 보일러 튼 지도 보름이 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잠깐 보일러를 틀었다가 끄곤 하는데 보일러 켜고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있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이거 잠깐 아까 옮겨놨던 거 방향만 틀어주고 진짜로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작업 끝나고 완전히 끝나고 사인 받고 또는 결제 받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이 끝나면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예요. 그러나 사소한 어떤 사고라도 있었다 그러면은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이 돼버리죠. 자, 이렇게 오늘 또 새벽을 열었습니다. 새벽을 여는 지게차죠. 아직까지는 겨울이 안 됐기 때문에 새벽이라도 7시가 돼도 뭐 환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7시가 넘도록 캄캄할 거예요. 자, 지게차는 이제 달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언덕만 넘어가면은 제가 지게차를 주차해 놓는 곳이죠. 제 사무실도 그곳에 있고 한번 달려가 볼까요? 자, 제가 이제 1차선으로 여기 들어오는 까닭이 있죠. 제가 2차선으로 가다가 저기 이제 언덕 넘어서 1차선으로 들어와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막혀버리거든요. 저기 이제 언덕 넘어가면 차가 막혀요. 그러면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지게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조금 먼 곳에서부터 1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막히면은 2차선에는 1차선 못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저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차들이 다 좌회전하는 차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1차선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람들이 잘 양보를 안 해주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한 번에 신호를 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호가 길거든요, 이 좌회전 신호가. 자, 이제 긴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이제 계절이 다가오죠. 추위 대비 잘 하시고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긴 동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